안녕하세요. 김경훈 기타 교실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곡은 통기타 10권에 들어있는 곡이고요. 조영남 씨의 제비입니다. 자, 이 곡의 전주 부분 8마디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곡은 E플랫 조입니다. 그래서 커버를 제가 촬영을 할 때는 카프를 3플랫에 이렇게 끼웠지만 실제 강의는 카프를 불고 다장조 C메이저로 바로 하겠습니다. 또 그것이 보통 남성들의 보컬 영역에 좀 더 알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천천히 제가 시연을 하고 난 다음에 강의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죠. 네, 바로 시작을 하면요. 우선 C 코드를 전부 다 이렇게 눌러 놓은 채로 C에서 이렇게 누르는 것이 아니고 6번 줄까지 전부 다 누르는 C 폼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6번 선에 솔 그리고 도까지 다 눌러져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레가 오기 때문에 사실 이 미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때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도 나중에 눌러도 괜찮고요. 미리 눌러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어쨌건 이 C 코드를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그 다음에 이 두 손가락은 떨어져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을 나란히 6번, 5번, 4번 줄을 퉁기면 되겠죠. 네, 후린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포 얀도라는 주법으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퉁겨서 공중으로 허공으로 가는 주법 알아이레 다른 말로 디란도도라고도 합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대기 주법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번, 2번, 3번 줄은 손가락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줄에 미리 심은 채로 하면 손이 좀 안정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미와 도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솔, 도는 더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떼도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쭉 진행되는 건 이제 슬로우 고급 8번의 아르페지오, 8비트 아르페지오 있죠. 흥민이 우리가 국민 아르페지오라고 하는 여기 4번 줄이니까요. 4, 3, 2, 3, 1, 3이 되겠어요. 네, 그리고 레, 솔이니까 다 떼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C7 코드를 짚어줍니다. 그리고 5, 4, 3, 4, 2, 4가 되겠죠. 네, 그리고 C가 이제 개방입니다. 다 떼버리고요. 그리고 F 코드는 바레로 해서 전체 다 눌러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도가 2번 줄에 있겠죠. 2번 줄 도를 퉁기면서 6번 줄부터 계속 훑어서 반주를 채워주게 됩니다. 네, 도 그리고 6, 5, 4, 3, 2, 1번 줄 순서대로 네, 쳐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1번 줄에서 2번 줄 도에서 이제 마무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디 넘어가면 라가 나오죠. 라는 F 코드에 어쨌건 눌러져 있는 상황이에요. D 마이너이지만 여기에서 D 마이너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코드의 구성이 그렇다는 것이지 참고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라는 그냥 F 코드에서 누르고 있는 이 라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라로 마치자마자 보시면 8분음표이고 8분 심표, 반박자의 심표가 있죠. 그래서 음을 전부 지워야 합니다. 네, 손을 떼면 자연히 지워지겠죠. 다 울렸지만
자연히 음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라, 자, 라는 1번선 5플랫에 3번 손가락으로 라. 네, 그리고 이제 6플랫 2번선에 파. 2번 줄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레까지 끌고 내려옵니다. 이제 끌고 내려오는, 이렇게 내려가는 음이 어느 정도 들려있는 것이 좀 멋이 있습니다. 네, 와서 퉁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C 코드가 됩니다. C 코드 표기가 지금 되어 있지 않네요. C 코드를 누르면서, 네, 저는 도와 도 필요한 음만 눌렀습니다. 중간에 미 굳이 누르지 않았습니다. 땅 그대로 둔 채로 새끼손가락으로 솔, 그렇게 되겠죠. 미 솔. 네, 그리고 그 다음 마디 넘어가면 D7. 네, 어렵지 않겠죠. D7 누르고요. 4번선과 1번선 동시에 땅. 그리고 3번선 라. 그 다음에 그대로 둔 채로 새끼손가락 솔. 솔과 2번선에 누르고 있는 도. 그리고 라까지. 8샵 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네, 별로 할 일이 없죠. 네, 그리고 재빨리 G7으로 코드를 바꿔주셔야 합니다. 1번선 1플랫의 파와 6번선의 솔. 그리고 새끼손가락이 이제 들어오면서 레를 눌러서 멜로디 레를 퉁겨주겠죠. 네. 이 상황에서 이 베이스 솔을 떼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마디 C 코드가 됩니다. 2번 선의 도와 베이스 도. 솔, 미, 솔. 네. 그러면 C 코드가 다 이제 문제가 완성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남았어요. 이 상황에서 새끼손가락으로 파만 눌러줘서 파, 솔, 도, 솔 하고 약간의 변화를 줍니다. 뭐 어려울 거 없겠죠. C 코드에 의해서. 자, 파 누르면서 이렇게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마디 넘어가서 정답던 하고 노래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팔을 떼면서 미 하고 전주 부분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주는 없이 노래가 그냥 정답던 하고 예부터 반주를 시작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제가 끊김이 없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르페지오로 쭉 퉁겨 나가면 곡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반주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그 좀 색채감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그 타악기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베이스의 약간의 그 진행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제가 강의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냥 제 교재를 가지고 있으면서 설명을 간단히 들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우선 이제 아르페지오로 쭉 쳐 나가시다가 17마디에 보시면 반주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반주 전체가 G7 코드에서 그려져 있는데 뒤에 맨 마지막 부분 두 개의
베이스 진행이 그려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G7에서 그리고 이렇게 진행하죠. G7에서 C로 갈 때 마지막 부분에서 아르페지오가 전체 8개 8비트를 하죠. 6, 3, 2, 3, 1, 3, 2, 3 대신에 6, 3, 2, 3, 1, 3까지만 해주시고 나머지 두 개는 베이스를 라 그리고 C 이렇게 해서 네 박자를 채우는 것이죠. 그 다음에 C 코드로 가면 다음 마디에 베이스 시작이 도로 연결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하라고 표기를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것이죠. 그게 전부 다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절이 중간에 도돌이 하는 부분에 보면 뭔가 밑에 이렇게 그려져 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처음에 꿈속에 있네. 네, 그리고 이제 한마디가 이제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쿵. 그리고 뭐, 구. 그러면서 이제 X 표시로서 뭔가의 효과음을 내도록 이렇게 표시해 놓았어요. 8분음표와 4분음표로 X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구, 구를 부르자마자 딱딱하고 이 피크 가드를 땅땅하고 쳐주면 나름 이제 뭐 드럼이 이렇게 딱딱 해주는 듯한 그런 효과음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볼까요? 꿈속에 있네 뭐 구름 그리고 울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란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2절로 도돌이 2번으로 넘어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 다른 또 효과음이 있겠죠. 이 부분 역시 이제 2절이니까요. 품으렵니다. 아하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아아 그리고 따다다 하나 둘 셋 따라락 치는 거예요. 아 그리워라 이렇게 이제 조금 색다른 그런 양념을 좀 가미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작보를 보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고 전혀 없고요. 이제 간주 부분이 남아 있게 되죠. 그 간주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